오늘은 보만 진공팩 포장기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보만 진공팩 포장기를 산 이유가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 음식을 해 먹거나 시켜 먹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기도 하고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 먹다 보니까 집에서 보관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여름이고 음식을 깔끔하고 안전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이 진공 효과, 공기를 차단을 해서 밀봉하는 형식인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만을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또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닐팩은 이렇게 다 뚫려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한쪽을 막아줘야 식품을 넣고 반대쪽을 막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를 열고 여기 하얀색 쇠 줄에 이제 열을 가해서 비닐이 붙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붙고자 하는 곳을 이 하얀색 줄에 맞추고 덮고 딸깍딸깍 한 다음에 밀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불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 소리가 나면 밀봉이 된 거예요. 불이 다 꺼졌죠? 그럼 다시 옆에 양쪽을 눌러주면 열리게 되고 살짝 뜯어내면 이렇게 뜯으면 잘 붙었습니다. 근데 얘는 원래 이렇게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런가 봐요. 자, 이제 원하는 크기만큼 자를 건데요. 한 요 정도? 고기를 먼저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잘라서 쓰는 게 편해요. 자, 고기를 뜯을 동안 이쪽도 밀봉을 몇 개를 더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요즘 골프를 치느라 몸이 허해서 고기를 이만큼이나 샀거든요. 그래서 소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소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한 번에 얼마씩 먹을 수 있어요? 두 덩어리? 그러면은 우리 둘이 먹을 거면 네 덩어리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고기를 원하는 만큼 딱 한 번 먹을래? 이렇게 딱 넣어놓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진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뚫린 부분에 여기 안쪽 홈이 있어요. 여기 홈에다가 비닐 끝을 집어넣고 똑같이 딸깍. 그리고 진공 버튼을 눌러줍니다. 오,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진공이 됐어요.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밀봉까지 잘 됐습니다. 이거 이 상태로 와인 냉장고 같은 데 넣어서 웨데이징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고기 안쪽 홈에 잘 넣어주고 딸깍. 그 다음 진공. 이 모양을 잡아주면서 하면 더 예쁘게 될 것 같네요. 그러게. 이렇게 되면서 밀봉에 불이 들어와. 밀봉까지 한 번에. 밀봉 중인가 봐요. 됐다. 딸깍딸깍. 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덜렁거리지 않으면 되게 좋을 텐데. 이렇게 깔끔하게 진공 및 밀봉이 됐어요. 너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한 팩씩 소분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냉장고에다 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과일 넣을 종지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크기는 어느 정도 할까요? 두 알씩 들어갈 정도요. 두세 알? 두세 알. 한 이만큼 해주세요. 이 정도. 잘못 버튼 누르면 이게 닫히지도 않고 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크기 어때요? 네, 좋아요. 딸깍딸깍 열어주고 뜯을 때 이렇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살살 뜯어줘야 돼요. 잘 막혀줘. 이 위에 칼이 들어있어서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막아주고 몇 개나 만들까요? 열 몇 알 정도 됩니다. 다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여행 갈 때 이럴 때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침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저는 누구랑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게. 라임 민트 비슷한 색깔. 제 취향이에요. 밀봉 시켜주세요. 네. 짠.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여기 하얀 부분은 되게 뜨거워요. 밀봉. 밀봉이 아닌데. 밀봉이 아니죠? 그랬을 때는 다시 끝을 자르고 진공을 누르면 됩니다. 제가 자를게요. 딴 거부터 하세요. 도움이 안 되죠? 진공. 우와, 과일이 되게 예쁘게 됐다. 와, 멋있다. 멋있다고? 우와, 이게 밀봉까지 돼서 끝나니까 되게 좋다. 일제 조심해야 돼요. 짠. 너무 깔끔하죠, 여러분. 너무 깔끔해요. 아, 이거 보강할 맛 나겠다. 저희가 음식을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사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대용량으로 사다 보니까 보관이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야채 같은 거 보관하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 너무 생활이 윤택해졌다고 해야 되나? 너무 편리하니까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하면 좀 더 청결하고 신선하게 냉장고에서 보관하더라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보만 진공기? 보만 진공 포장기?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게 가격도 되게 합리적이고 이래서 한 개씩 뭐 사셔가지고 집에다 두기에도 한 5만원? 6만원? 롤 3개 포함해서 한 6만 얼마 줬던 것 같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집에서 두고두고 오랫동안 쓰시기에 정말 괜찮은 가격이고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어떠세요? 써보니까 되게 간편하게 잘 돼 있고 이 하얀 부분이 이렇게 뗄 때 덜렁거리는 거 빼고는 되게 아이디어도 좋고 실생활에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